여기 앉으면 되나요? 네. 시작할까요? 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상주에서 서울로 올라온 시골 청년 조민근이라고 합니다. 제가 자전거를 탄 지는 10년 정도 됐고요. 원래 바이크를 탔었는데 군대 전역 후에 바이크를 살 돈이 없어서 50만 원 가지고 있는 걸로 자전거를 사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자전거를 타게 됐습니다. 먼저 로드사이클이라는 장르에 입문을 하게 되어서 많은 대회도 나가고 열심히 운동 목적으로 타고 다녔었는데 어느 순간 저한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. 왜 자전거를 처음 타기 시작했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타는 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저는 자전거를 여행의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로드사이클을 팔고 여행용 자전거를 사가지고 거기 텐트랑 침낭을 싣고 전국 일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. 로드사이클 탈 때는 그저 기록에 집중하고 순위 경쟁에 집중을 하면서 탔었는데 자전거로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내가 놓쳤던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거기에서 또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이 자전거를 인터넷으로 처음 봤을 때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작년쯤 견적을 내봤는데 가격이 정말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사진만 보면서 망설이다가 이번에 큰 맘 먹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자전거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목적에 맞는 자전거라 생각했습니다. 로드사이클보다는 느리고 무겁지만 짐을 싣고 여행을 하고 평소에 가까운 공원을 갈 때도 캠핑의자와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챙겨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. 집에서 쉬는 날에는 기타를 치기도 하고 그리고 작업실 안에서 자전거 정비를 하기도 합니다. 자전거 정비는 제가 직접 다 제 손으로 합니다. 누군가에게 제 걸 맡기는 것도 좀 어려워하는 성격이고요. 그리고 자전거 정비를 제가 직접 함으로써 자전거와 저와 유대감도 더 생기고 자전거에 대한 애착이 좀 더 커지기 때문이죠. 저는 자전거를 타고 석양을 보러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.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 마주치면 인사도 한번 하고요. 복잡한 도심을 지나서 한강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좀 많긴 하지만 석양을 보러 간다는 마음에 즐겁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.
매일 지나가는 거리지만 수강을 보러 갈 때만큼은 조금 색다른 느낌이 듭니다. 가끔씩 밤샘 작업을 하다 답답할 때는 사람이 없는 새벽에 나가 자전거를 타며 찬 공기를 마시며 기분 전환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. 새벽에 라이딩을 할 때 아무도 없는 거리에 자전거 타이어와 땅이 다 나는 소리가 있거든요. 그 소리와 저의 숨소리만 들린 채 조용한 새벽거리를 달리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. 자전거는 항상 제 삶에서 중요했고 앞으로 계속 자전거를 타면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여행도 함께 할 생각입니다.